오늘 제가 해드릴 강연은 아마도 처음에는 지구 내부에서 출발해서 그리고 지구 전반에 걸친 부분을 다루고 그리고 이제는 지구 표면과 우주로 나가는 강연이 되는데요. 그래서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가 어떤 모습인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주에서 레이더를 사용해서 지구를 관측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그 방법이 어떻게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레이더가 약간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메커니즘에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레이더는 Radio Detection and Ranging의 약자인데, 레이더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최근에 또 뭐 사드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레이더는 2차 세계대전 때 그 적기나 적의 배를 빨리 포착하는 것이 그 전투에서 이기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때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 보시는 이 그림은 배에 있는 그 레이더인데, 이게 돌아가면서 레이더 신호를 보내고 받고 보내고 받고 했을 때 먼 거리에 그 금속 물체가 있으면은 거기에서 반사된 신호가 다시 잡혀서, 이게 돌아가면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배 안에서 보면 그 사람이 이렇게 영상을 보고 있죠. 레이더가 돌아가면서 삐삐삐 하면서 그 물체가 있는 곳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럼 이게 돌아갈 때마다 그 물체가 있는 자리가 업데이트가 되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전방위를 보내는 레이더 신호를 한꺼번에 보내면 한꺼번에 다 알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레이더는 그 우리가 보는 광학, 그러니까 카메라랑은 달라서 어느 방향에서 광자가 혹은 시그널이 오는가에 따라서 그 방향에 물체가 잡히는 것이 아니라 물체에서 반사된 신호가 도달하는 시간에 따라서 그 거리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리는 알 수 있지만 만약에 전방향으로 에너지를 방출하면은 어느 방향에서 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돌아가면서 쏘고 받고 쏘고 받고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랬던 레이더가 이제는 지구의 혹은 그 다른 행성의 표면을 이미징하는 데도 사용이 됩니다. 고해상도로 그 연속적인 표면의 모습을 이미징하는 데도 사용이 되는데요. 똑같은 이유로 이미징을 할 때 이 레이더는 이 밑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좌측에서 왔는지 우측에서 왔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레이더는 사이드 루킹 지오메트리예요. 그래서 옆을 보면서 여기서 신호가 이제 지구로 쏘아지고, 이 레이더 신호가 지구로 쏘아지고 그리고 지구에서 반사된 신호가 다시 인공위성으로 오면은 그 기록을 보관했다가 나중에 프로세싱해서 영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레이더 인공위성이 갖고 있는 안테나의 모습은 대부분이 직사각형이에요. 직사각형이고 이 레이더에서 쏘아진 신호는 그 방향에 따라 그 각도에 따라서 그 세기를 플롯을 하면은 이런 모양이 나와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중간에 이제 메인 로브라고 그러고 옆에도 사이드 로브라고 해서 역시 에너지가 잡히는데 컸다가 작아졌다 컸다 작아졌다 하는데, 이 모양이 레이더 모양과 좀 반비례를 해요. 그래서 레이더 안테나가 X방향으로 길면 이 레이디에이션 패턴이라고 하는데 X방향으로 짧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Y방향으로 짧으면 Y방향으로 길게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건 Fourier transform, Fourier 변환의 관계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안테나의 Fourier 변환을 하면 레이디에이션 패턴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폭이 작으면 빔이 넓어지고 폭이 크면 빔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3차원적으로 이걸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이 안테나가 이게 이제 인공위성이라고 생각하시고 이게 메인 로브고 옆에도 에너지가 방출되는 사이드 로브고, 그래서 사이드 루킹으로 지구 표면을 관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빔, 요게 빔의 넓이라고 하면은 이 방향에서 이 이미징 지오메트리를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면 레이더 안테나가 여기 있고 이게 빔의 폭인데 우리가 만약에 이 나무에 두 개의 나무가 두 개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빔의 폭을 줄일 필요가 있어요. 이 빔이 이렇게 넓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오는 신호랑 이 나무에서 오는 신호랑 동시에 도착하기 때문에 어느 나무에서 오는 신호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빔의 폭을 줄여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자 보면 이 나무 두 개의 빔의 폭을 줄이려면은 빔의 폭을 줄이려면 레이더의 길이를 늘려야 돼요. 그래야지 빔의 폭이 줄겠죠.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기에 유용할 정도의 해상도를 얻기 위해서 빔의 폭을 줄이려면 안테나의 길이가 몇 킬로미터 이상이 될 정도로 커져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큰 물체를 우주에 쏘아 올리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주 영리한 방법으로 프로세싱을 통해서 그런 효과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착안을 했어요. 그 방법은 오히려 안테나의 폭을 줄여서 빔을 넓게 하고 그리고 넓은 빔 중에서 이쪽에서 온 나무와 이쪽에서 온 나무와 차이가 생길 수 있는데 같은 빔에 있더라도 차이가 생길 수 있는데 그 차이 중에 하나는 도플러 효과예요. 도플러 효과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를 들어서 앰뷸런스가 지나가거나 기차가 지나가면 처음에는 소리가 고음 하이피치에서 로우피치로 가는 들리는 효과죠. 삐우 하는 식으로. 그게 마찬가지로 레이더도 역시 파장이기 때문에 도플러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 도플러 효과를 이용하면은 마치 우리가 이 안테나가 이렇게 길지 않지만 마치 이렇게 긴 안테나를 만들어낸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Synthetic Aperture Radar라고 해요. Synthesize해서 Aperture를 이렇게 길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Synthetic Aperture Radar 혹은 SAR. SAR라는 얘기를 이제부터 많이 할 것입니다. SAR가 결국에는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서 고해상도의 레이더 영상을 만들 수 있게 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레이더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구름을 투과한다는 점인데요. 왜냐하면 광학 영상을 많이 보셨으면은 구름이 끼어 있는 영상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서울도 지금 구름이 많이 끼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구름이 얼마나 끼는가를 평균적으로 보면은 이것이 그 평균 구름이 끼는 정도 클라우디네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 평균 구름이 끼는 정도를 플러스를 하면은 이렇게 보이고 수치화 하면은 약 70% 정도의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70% 정도가 구름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광학 영상을 사용하려면 태양광이 필요하죠. 그래서 결국엔 반 정도는 항상 어둡기 때문에 광학 영상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제약이 있습니다. 물론 고해상도에서 얻는 좋은 이미지도 많지만 결과적으로 약 15% 정도 어느 시간에든지 15% 정도만 구름이 없이 낮에 관측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레이더는 직접 자기가 그 소스를 가지고 쏘기 때문에 밤에도 이미징이 가능하고 그리고 구름이 낀 날에도 구름을 투과하기 때문에 이미징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레이더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그 중에 하나는 금성으로 그 JPL에서 제가 있는 곳이 제트 추진 연구소인데 JPL에서 보낸 그 메리너 10호랑 그리고 그보다 후에 보낸 마젤란 미션을 통해서 얻은 이미지를 보여드리면 메리너 10호에서 얻은 이미지는 이건 광학 영상이고요. 그리고 마젤란에서 얻은 이미지는 사 영상이에요. 사실 이게 제가 JPL에 가서 처음 수행한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 지구에서 이제는 그 발상의 전환을 해서 달을 지구처럼
그리고 지구를 그 우주 왕복선처럼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에 있는 모하비 사막에 약 10km 정도, 13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두 개의 커다란 그 빅디쉬 안테나, 접시 안테나를 가지고 그것이 베이스라인이 돼서 달의 레이더를 쏴가지고 달의 표면을 매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달 표면은 매핑을 할 수 있으니까, 왜냐면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라기보다는 달의 매핑을 잘 해두면 앞으로 달 탐사를 했을 때 어느 위치에 탐사선을 착륙시켜야 하는지, 이 위치가 그 경사면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고, 그리고 어느 위치가 가장 달 탐사에 적합한 조건인지, 예를 들어서 가장 interesting한 그 위치 중에 하나가 그 permanent shadow, 그러니까 계속 그늘 안에 있는, 그러니까 분화구 중에서 계속 그늘에 있는 녀석들이 좀 재미있는 부분이었는데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그 안에 물이 얼음의 형태로 존재할 가능성이 있고, 왜 물이 필요하죠? 마셔야 되니까. 우리가 물을 지구에서 가져가려면 무지하게 비싸겠죠. 연료도 많이 들고. 그래서 달에서 만약에 물을 찾을 수 있으면 그 부분이 해결됩니다. 뿐만 아니라 물은 그 수소뿐만 아니라 산소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에서 산소를 얻을 수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얻은 수소로 에너지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분화구의 주변에서는 오히려 태양광을 오랫동안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솔라 패널을 설치해서 에너지를 얻고, 그 밑에서는 물을 얻고 해서 이곳이 그 달의 기지를 만드는데 좋은 조건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그 달의 표고 모형을 아주 고해상도로 만들었었습니다. 2011년 3월 11일에 그 규모 9.0의 지진이 엄청난 규모의 쓰나미를 몰고 옵니다. 근데 그 지진으로 인해서 생긴 지표면의 변이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 유럽의 위성 엔비셋을 이용해서 찍은 그림이고, 여기서 하나의 그 색띠 컬러 사이클은 50cm 변이, 인공위성에서 잰 지표면까지의 거리가 50cm가 변할 때마다 하나의 색띠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부터 계산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한 2.5m 정도의 그 range change, 거리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실제로 GPS 데이터를 보면 가장 큰 데이터는 이 지표면에서 이 진앙 쪽으로 5m가 수평으로 이동을 하였고, 그리고 지진이라는가 동시에 1m가 지반이 꺼졌어요. 1m가 꺼진 후에 그 다음에 쓰나미가 몰려왔죠. 그래서 더 큰 피해가 있었고요. 자, 이제 작년에 있었던 규모 7.8의 네팔 지진으로 가보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그 네팔 지역의 산등성이에 있는 마을이 초토화된 것을 보여주는데, 이 지진으로 8,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그 경제적인 피해는 네팔 GDP의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아주 처참한 결과였는데요. 이 가옥들이, 그 산등성에 있는 집들이 어떻게 된 일인지, 네팔에는 그 산 속에 작은 마을들이 많이 퍼져 있어요. 다시 보여드리겠는데, 이태리 데이터, 코스모스카이맷 사 데이터를 가지고 만든 약 50x50km 정도의 이 데미지 프록시 맵이고요. 처음에 만든 이 지도를 보면서 처음에는 여기에 있는 픽셀들이 전부 다 그 false alarm, 그러니까 잘못된 결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구글 어스에 덮어놓고 확대를 해보니까 여기에 전부 다 마을이 있는 거예요. 작은 마을들이 이 험준한 산맥 안에 띄엄띄엄 퍼져 있어서 그런 형태의 군락을 이루고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지진으로 인해서 그 많은 집들이 무너졌고 그리고 많은 산사태가 있었고, 그래서 이 그림을 이렇게 만든 이유는 뒤에는 이제 카트만두 수도가 있는 그 베이슨인데, 그곳에는 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디에 어느 건물이 무너졌는지 쉽게 빨리 알고 할 수 있지만, 이 산 속에 있는 사람들은 통신도 두절되고 길도 끊기고 한 상황에서 집이 무너져서 혹시 갇혀 있으면 그러면 레이더 형상으로 빨리 어느 부분에 더 큰 피해가 났는지를 알아내서 공유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싶어서 이쪽에서 찍은 사진을 퍼블리시를 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많은 영상은 나사 웹사이트 메인 웹사이트에도 올라와 있고 JPL 메인 웹사이트에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지금 행성 탐사의 사가 어떻게 이용되는지 보여드렸고, 그리고 구름을 투과하고 밤에도 이미징할 수 있는 사는 홍수 매핑에도 이용하고 달의 수치표 모형을 제작하는 데 사용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지진 또는 화산에 의해서 그 지표면 변화를 아주 정확하게 거의 밀리미터 단위까지도 우리 지하수에 의한 지표면 변화도 잴 수 있었고, 그리고 재난에 의한 건물의 붕괴가 어느 지역에 얼만큼 더 심각하게 있었는지도 보여드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한 이 내용들은 ARIA Project Advanced Rapid Imaging and Analysis라고 JPL과 칼텍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관한 것이고, 저는 역시 나이사 미션에도 참여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의 이 펀딩은 그 나사의 디자스터 프로그램에서 제공을 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강연이고요.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